중도에 나가더라도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이 낸다. 어? 이게 무슨 얘기야? 아닌 것 같은데? 이게 뭐야 이게? 저 잘못된 것 같은데? 이건 계약... 진짜로 아닌데? 네, 계약 전에 나갔잖아요. 저건 아닌 것 같은데? 잘못을 세자가 한 건데. 그렇지. 집주인이 낸다. 이해가 안 되는데. 그럼 네. 그렇죠. 저는 이미 전세 살다가요. 네. 제가 계약 만료되기 전에 제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의뢰 제가 드렸어요. 이러면 이건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저는 생분 나간 거지.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늘 싸우던 게 집주인하고 저런 거였거든요. 세입자가 나갈 때 내야 되지.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좀 깎아달라고 그러고 매일 그런 거 가지고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저건 아니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이 말 들어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죠? 처음이야, 처음. 나는 20번 이상 다 내가 냈는데 알아서? 그것도 죄송해하면서. 맞아요. 자, 그렇다면 과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의 필살기이고 어떤 도움이 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. 네, 뭐 사실 저희가 관행으로도 되어 있고 누가 내느냐 가지고 뭐 싸움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분분했던 내용인데요. 자, 오늘 원칙을 알려드리면 자, 이럴 경우에 중간에 나가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는 게 맞습니다. 네.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저희가 전세계약 2년을 하는데 이걸 못 채우고 나간 세입자가 네. 이제 나가면서 집 주인이 이제 그 다음 세입자를 알아서 보증금을 내주고 이제 세입자를 받아야 되겠죠. 그렇죠. 이 상황에서 집 주인이 이제 보증금을 내주면서 중개 수수료를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세입자가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실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판결을 하기를 집주인이 내는 게 맞다고 판결을 했고요. 이와 관련해서 그 중개수수료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예. 수수료를 집주인이 내는 게 맞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. 2년 계약을 했는데 묵시갱신이 돼서 다시 1년이 늘어나거나 2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, 이때 다시 나가더라도 마찬가지. 그 원칙은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. 자, 우리나라에 왜 세입자들이 굉장히 지금 많고 보시는 분들도 지금 억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. 실제로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저게 무서워서 이사를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꼭 차워해서 가는 줄 알고 좋은 집이 생기고 이사하고 싶어도 중개수를 두 번 내리잖아요. 나오면서 그러니까. 내고 들어가면서 맞아요. 내고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. 근데 저걸 알았다면 정말 좋은 시기에 이사 갈 수 있었을 텐데 저도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저희는 반응이 그렇습니다. 부동산 전문가는 이 필살기 어떻게 보세요? 아, 부동산 전문가인 저도 이 판례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네? 깜짝 놀랐습니다. 네? 방송을 하기 전에 혹시라도 세입자가 임대인이 내는 경우가 있냐라고 전화를 몇 군데 돌려봤지만은 네. 한 군데도 없습니다. 현재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2년을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미리 1년 6개월만 나간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또 보증금도 마련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미안해서 중개수수료를 그러니까. 제가 내겠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갈래적으로 지금 그래. 그렇게 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이게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면 이제 원래 돌아가서 그럼 중개수수료라는 게 무엇인가 그걸로 의미를 생각하면 굉장히 명확해지실 것 같아요. 중개수수료라는 거는 계약을 한 당사자를 연결해 주는 거에 대가라는 것이 중개수수료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럼 이 수수료를 내야 되는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입니다. 그러면 집주인이 그 다음 세입자에게 임대를 하는 그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? 집주인과 들어오는 세입자죠. 그렇죠. 그래서 이 원칙이 계약의 당사자인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내야 되는 것이지 나가는 세입자가 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. 근데 지금 이 필살기 보시면 집주인분들은 굉장히 억울하실 것 그렇지. 같은 게 괜히 이상한 세입자 만나가지고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. 그래서 이제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뭐예요? 자, 그러면 집주인이 계약을 하면서 당신이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당신이 부담해라 라고 별도 약정이 있다면 이거는 세입자가 나가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구장 표시를 꼭 해서 그걸 받아야 되는 거고 네.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. 당구장 표시를 안 해야 되는 거네요. 네, 네, 네. 아, 야, 나 오늘 처음 알았네. 너 똑똑하다, 당구장 표시.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.